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헬로키티 지우개를 개봉해 볼게요. 바로 이 아이들이거든요. 보이세요? 이게 피규어처럼 생겼잖아요. 지우개예요, 지우개. 보면은 헬로키티 이래죠? 아이스크림. 여기도 지우개? 지우개? 1번은 모르겠어요. 두 개는 마이멜로디고 두 개는 헬로키티예요. 사실 이거 실제로 지우라고 만든 건 아니겠지. 일본에 출장 갔다가 돈키호테 들려서 구매를 했고요. 여기 550엔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6,000원 정도? 6,000원 정도가 되겠네. 이게 우리나라로 왔으면 한 만 원 정도 했을 텐데, 6,000원 정도?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하나씩 개봉을 해볼게요. 개봉을. 더 있어가지고, 까기는 살짝은 힘들어요. 도구가 없으면. 이거. 이게 도저히 지우개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이 꼬리. 와, 이 꼬리. 어떻게 너무 귀여워. 그리고, 얜 도넛인 것 같은데, 디테일 보이세요? 그리고, 딸기 케이크. 진짜 너무 이뻐. 그리고 얜 비스킷. 특히 이 비스킷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은 진짜 비스킷 같아요. 진짜 먹고 싶게 생겼어요, 이건. 그리고 파르페. 이렇게 나열. 그리고 핑크색 키티도 깔게요. 까고, 깔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까고, 키티. 핑크. 얘도 퀄리티 진짜 좋아요. 산리오 정품이라고 이렇게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야, 민트 초코. 그 호불호가 갈린 민트 초코. 난 민트 초코 좋아해. 그리고 아이스크림. 퀄리티 보이세요? 그리고 컵 아이스크림. 그리고 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들이 종류별로 있네요. 그리고 이번엔 마이멜로디. 얍. 마이멜로디인데, 솔직히 좀 돌려 쓰는 게 있네. 보이세요? 이 아이스크림이랑 같은 거야. 같은 거고. 이건 파인가 보다. 오, 딸기 파이. 잘 만들었어. 와, 딸기 케이크. 와, 보이세요? 와. 사실, 요런 건 있긴 하겠냐? 지우개니까 당연히? 요런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딱 봤을 땐안 보여. 그냥 피규어 같아. 핫케이크에 생크림 올리고 딸기 올렸어. 와, 야, 되게 잘 만들었어. 와. 그리고 마이멜로디인데, 와, 귀여워. 이거 뭐 들고 있나요? 딸기. 딸기 들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연필 끼울 수 있는 구멍이에요. 키티는 없는데? 키티는 없는데 마이멜로디만 구멍이 있다. 그리고 이 핑크색도 까볼게요. 이것도 다 돌렸었네. 일단 마이멜로디 핑크고 돈을 보시면 똑같아요. 색만 달라. 그래도 괜찮아. 이쁘니까 봐줄게. 소프트콘도 핑크색. 얘랑 돌렸어. 뭐 이쁘니까 괜찮아. 이것도 얘랑 얘네들랑 같이 돌렸었네요. 넘어졌다. 그리고 이건 아이스크림 핑크색 버전. 이거 민트 초코랑 돌렸었어. 콘 아이스크림. 이것도 얘랑 돌렸었네요. 괜찮아. 이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비스킷까지 해가지고 짠. 이렇게 헬로키티랑 마이멜로디 지우개를 개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파르페 형식의 아이스크림 두 개랑 컵 아이스크림 세 개랑 이렇게까지 세 개. 그리고 마이멜로디 두 개, 헬로키티 두 개. 그리고 크림 도넛, 콘 아이스크림 두 개, 그리고 소프트콘 아이스크림 두 개, 딸기 파이, 팬케이크, 그리고 딸기 케이크. 이렇게 헬로키티랑 마이멜로디 지우개를 개봉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